엄마로서만 사는 사람들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디렉터 강영신 정영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작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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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네요. 감동이에요. 다음에는 꼭 옆자리에 사장님도 같이 넣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본인을 잊고 살죠. 주부로만 살죠. 그래서 제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쓰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엄마로서만 사는 사람들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아이를 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걸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함께 저희 파트너가 되고 지금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승급할 때 그리고 그들이 뭔가 성취했을 때 그때 정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지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막 이러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겪으면서 승급 무대에 올라갔을 땐 정말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내가 유산아로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뿌듯하고 너무 감동이죠. 네.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유산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서부터는 집에 점점 사회가 책들도 많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봤는데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처럼 굉장히 많이 성숙된 것 같고 멋지게 보였어요. 네, 유산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제 너의 꿈을 지원하는 엄마가 됐으니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저희 남편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보 당신 하고 싶은 거 꼭 이루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밀어줄 수 있어! 화이팅! 제가 이 유산아를 49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년쯤 됐을 때 제가 여행을 갔고 여행 이후에 유산아의 비전을 받고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글로벌한 건지를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느끼죠. 그래서 모든 우리 유산아 하시는 많은 가족분들한테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생각만 조금 바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일이고 내 미래에 대안일 수 있는 이 일이 유산아인 거를 꼭 전해주고 싶고요. 모두 다 함께 어렵지 않은 유산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유산아 사랑해요. 사랑해요.